안녕하세요, 빌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꾸를 해볼 건데요. 가지고 있는 다꾸템들로 다꾸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전자 잉크젯 플러스 S 프린터 제품으로 제가 원하는 재료들을 프린트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프린터를 보시면 투박하게 전부 검정 계열이 아니라 화이트 색상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저의 작은 책상에 올려두고 사용해도 자리 차지가 적었답니다. 앞쪽에 보면 잉크 잔량도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좋았고, 잉크 교체도 앞면 덮개를 연 다음에 잉크통을 거꾸로 해서 부어 넣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교체가 가능해서 편리했어요. 그리고 프린트의 중요한 기능적인 면에서 좋았던 점은 이게 인쇄, 복사, 스캔까지 전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기계 조작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조작할 수가 있답니다. 먼저 흑백 복사를 해볼게요. 스캔하는 부분에 종이를 올려놓고 닫은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있죠? 이 흑백 복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복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컬러 복사도 해볼게요. 제가 꾸며놓았던 먼슬리 페이지를 복사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흑백 복사와 똑같이 올려놓고 닫은 다음에 컬러 복사 버튼 누르면 됩니다. 컬러 복사도 선명하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인쇄 속도도 향상이 되었는데 무선 인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처럼 좁은 책상 쓰시는 분들에게 선 하나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좋고, 책상이랑 프린트기랑 멀리 떨어뜨려 놓고 쓰시는 분들은 다꾸하고 있을 때 인쇄 자리까지 가서 프린트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선 연결 없이 간편하게 무선 인쇄를 해볼게요. 인쇄해볼 이미지는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여기 풍선 부분을 메모지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A4 용지 사이즈에 여러 개 채워서 뽑아볼게요. 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지를 잔뜩 만들었어요. 색깔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줬고요. 좀 이따 다꾸에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프린터기를 다꾸에 활용하는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이 포토용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엽서 겸 속지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탭에서 모바일 프린트라는 어플로 프린터기와 연동해서 무선으로 프린트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직접 찍은 사진 위에 그림도 그려봤어요.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선명하게 프린트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을 메모지로 만들고 사진을 엽서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프린터기 활용성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린트한 것을 가지고 다꾸를 해볼게요. 그럼 먼저 메모지들을 잘라줄게요. 다꾸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메모지가 보통 50장에서 100장 단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매하면 다 쓰지도 못하는 많은 양이 단점인데,
이렇게 프린터기를 활용하면 구매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관 공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프린터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메모지가 잔뜩 생겼고요. 오늘은 여기 어버블 크러쉬 폴더 다이어리에 다꾸를 해볼게요. 여기 왼쪽은 포토용지로 뽑은 이 사진을 끼울 거고요. 오른쪽은 메모지를 활용해서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연희동에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연희동이라는 동네가 되게 조용하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과 산책하는 강아지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제가 귀여운 제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거! 휴대용 멀티 스티커 프린터 프리커입니다.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깔끔하면서 무게도 가벼운 편인데요. 손 정도의 사이즈라서 휴대성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다꾸에 이 제품을 살짝 활용해볼게요. 카트리지 교체도 굉장히 간편한데 프리커 윗부분 뚜껑을 열어서 카트리지를 넣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전원을 켜주면 준비가 끝나요. 프리커는 전용 앱이 있어서 앱을 활용해서 마음대로 편집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탭 같은 기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라벨 카트리지를 넣어서 라벨에서 편집을 해볼게요. 여기도 제가 그린 그림을 활용해서 마트처럼 뽑아볼게요.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커로 마트에도 자급자족을 해봤고요. 배경지를 벗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이 스티커 용지라 다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포토 용지를 사용해서 사진도 뽑아볼게요. 원래 있던 카트리지를 빼주고 새로 넣어주면 된답니다. 포토에 들어가 준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분할도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4분할 된 걸 골라서 사진을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프린터기하고 프리커 사진도 같이 뽑아볼게요. 크기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스티커도 종류가 되게 많았고 텍스트를 활용해서 글씨를 쓸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포토용지로 스티커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포토나 라벨 카트리지뿐만 아니라 도형 스티커 그리고 직접 디자인한 DIY 스티커까지 있으니까 골고루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기를 썼으니 다이어리에 끼워볼게요. 짠! 이렇게 삼성전자 잉크젯 플러스 S와 프리커를 활용해서 다꾸를 완성해봤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자급자족해서 다꾸하니까 스티커로만 했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나만의 다꾸가 되어서 만족스러운데요. 오늘 보여드린 이 프린터를 기간 내에 구매하시면 삼성 프린터 아카데미 행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행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막자 탑승하시길 바라고 행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지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